남집사님은 리더십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좋으니까 이렇게 신앙심이 많이 없는 분들도 번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처럼 아주 리더십이 좋으시고 이렇게 포옹력도 좋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존경합니다. 하영가정교회는 9가정 12명으로 나이가 20대에서 60대까지 아우르는 가족같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 제목을 그룹장 내외뿐 아니라 담당 목사님 내외분까지 초대한 카톡방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며 중보기도를 종용하고 있어서 목원 한 분 한 분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응답받아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가정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약자로 하영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풀어서 쓰면 하나님께 영광인 가정교회인데 저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나 많이 우리 부부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저희가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간증이 나오면 그 기도응답 받은 거를 전할 수 있어서 그 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강종원 집사님 기도 제목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링케이지 잘 되고 지금 하는 사업체 잘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 더 높이 세워주는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집사님 내부는 지금 기도 제목이 자녀 들어가 하나 되고 잘 되고 자녀가 넷이에요. 근데 잘 자라서 만남의 축복 있는 가정들 다 이루라고 기도하고 있고 모든 일에 좀 되게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기도가 필요할 때나 되게 열정적으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 그룹 그 카톡 거기다가도 이제 다시 다 이렇게 올려서 다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꼭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는 편이고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정 모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매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남종문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매주 저희는 이렇게 코스로 나가요. 코스로? 예,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메인, 그다음에 후식 이렇게 항상 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한데 좀 보기가 좋아 보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간단한 요리예요. 오늘 하는 게. 예. 저는 너무 대단한 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목녀가 된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할 정도로 너무 매번 정말 똑같이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매번.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같은 이제 그 하영 그룹에 들어간 지. 근데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영 가정교회가 이렇게 귀한 식탁 교제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성가제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가정교회를 사랑하는 목자님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고 허그해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제 목자님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고기인데 그거를 같이 저희가 사서 같이 구워서 먹을 때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네. 남정문 집사님은 종을 올릴 때마다 문이 열립니다. 와. 저희가 부부가 LA에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녀님이랑 목자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형, 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엄마, 아빠처럼 저희를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뭐 오빠가 뭐 아프거나 제가 학교 때문에 바쁘거나 해도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밥 같이 먹으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네, 우리 남종문 집사님은 저희 그룹 세븐의 치어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룹에 어떤 사역이 있던 간에 먼저 나서서 이렇게 그룹원들을 좀 모아주시고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남종문 집사님은 그룹 세븐의 치어리더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항상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애쓰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챙겨주세요. 성김은 저는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 같이 전도해 주시려고 많은 애를 써주셨어요. 전미 권사님이 상당히 보기보다 좀 손재주도 많으시고 그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되게 저기 초대받아서 가면 정말 대접받는 분위기 그거를 많이 연출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해주시고 보기보다 정말 뭐라 그럴까 아기자기하시고 귀여우신 면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손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너네 집에 지금 보내주고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그렇게 저는 받아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데 저희 목원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이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분들한테도 핵심 동력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예배당 아니냐. 그래서 교회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냐. 네. 저는 솔직히 성경 암송 구절에 좀 많이 암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문장 정도를 암송하는데 제가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중원부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던 옛날 시절인데 그때 어느 분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받는 순간 제 상황이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빚쟁이들도 쫓아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만 잡고 기도했던 그런 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때 많이 경험해서 저는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말씀을 주면서 자기는 리더잖아, 자기는 할 수 있잖아 이런 격려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종문 집사님과 전미 집사님은 형통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의 가족된 목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영가정교회 자유됩니다! 거절됩니다! 세계 성경으로 마무리합니다! 멈추지 마라.